아하!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십니까? 비행기, 고속버스, KTX,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여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루하게 앉아서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심심함을 가장 잘 달래주는 것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영상 콘텐츠겠죠. 영화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본다든지 아라리를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동할 때 그 심심함은, 그 지루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금방 목적지에 도착해서 즐거운 여행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거치대 중에서도 특별한 플레이마운트 2세대와 플레이마운트 M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마운트, 기내에서 사용하기 정말 최적화된 그런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플레이마운트는 이동을 해야 하는 여행자들에게 최적화된 휴대용 기내 다용도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비좁은 기내 좌석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거치대인데요. 4cm 두께의 판 형태만 있으면 어디든지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고요. 관절 부위가 X축으로 310도, Y축으로 360도 회전하고 스마트폰을 마운트하는 헤드 부분까지 360도 회전 가능한, 안 되는 각도 없이 웬만한 각도는 다 가능하니까 내가 보기 편안한 각도로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여행할 때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이니까 가지고 다니기에도 정말 좋은 그런 거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플레인마운트가 이번에 2세대 그리고 좌석 거치가 가능한 M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먼저 플레인마운트 2세대는 1세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향상된 점이 있습니다. 1세대 플레인마운트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따다닥 따다닥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물론 다이얼링 사운드라고 해서 이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몇몇 있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무서운 관절을 원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무서운 관절로 향상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소리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관절 하나하나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또 베어링 기술을 통해서 관절 부위를 쫀쫀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른 이런 관절 메커니즘을 적용한 거치대를 살펴보면 관절들을 내가 보기 편하게 세팅하고 거치했을 때 스마트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 그런 거치대들이 많은데 아라리는 그런 거치대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베어링 기술로 안정적인 거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각도인데요. X축은 220도, Y축은 360도로 회전이 돼서 원하는 구도로 거치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의 마운트 부분도 360도 회전이 되니까 진짜 편리하죠. 어떠한 자세를 하고 계시더라도 플레이마운트가 항상 여러분이 보기 편안한 각도로 스마트폰을 잡아줄 겁니다. 전체적인 마감과 디자인도 더 깔끔해졌습니다. 1세대 때는 약간 유광의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 2세대는 무광 재질로 바뀌면서 더 고급스러워지고 지문이나 오염에도 강해졌습니다. 크기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약간 커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서 가지고 다니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거치를 위해서 고정하는 이 클립 부위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까지 덧대어져 있어서 마찰력을 높였기 때문에 단단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같은 곳에 자주 사용하시거나 그래도 스크래치가 날 걱정이 없겠죠. 이렇게 마감이나 크기가 더 개선되면서 접어서 세워놨을 때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 버전도 있습니다. 플레인마운트 M은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헤드 부분이 집게가 아니라 자석으로 된 플레인마운트를 말합니다. N52등급의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으로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당겨서 마운트하는 것보다는 자석으로 그냥 착 붙여버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진짜 이렇게 편리한 맥세이프의 세계를 아직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진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편리함을 여러분들께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맥세이프인데요. 맥세이프 기능이 탑재된 플레인마운트 M으로 맥세이프 신세계에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플레인마운트 M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플레이마운트 2세대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절 부위의 움직임은 2세대와 동일하지만 헤드 부분이 집게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맥세이프 악세사리처럼 스마트폰에 부착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이폰 같은 맥세이프 지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나 메탈링을 사용하시면 아이폰뿐만 아니라 갤럭시나 구글 같은 다양한 기기에 호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메탈링을 활용하면 태블릿도 붙여서 이 거치대로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이렇게 큰 태블릿 화면을 즐기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인데요.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잘 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부터 플레이마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플레이마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등 어디에서나 손쉽게 거치가 가능해서 여행 중에 이동할 때 심심함을 확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전철 이용하는 것보다 여행을 떠나게 돼서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타게 되면 되게 오랜 시간, 장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게 아무리 가벼운 거라고 해도 들고 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또 거치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씌워서 테이블 위에 거치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정적인 각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시다가는 목 건강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상상만 해도 모가지가 너무 아프죠. 그런데 RRE 플레이마운트를 사용하면 내가 편안한 각도로 얼마든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면 몇 시간이든 불편하지 않은 자세로, 내가 목이 아프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플레이마운트로 편안한 여행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 슈팅그립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마운트 시켜서 촬영하면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고 손목이 많이 비틀어지지 않아서 손목도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짐 챙길 거 진짜 많으시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 거치대나 뭐 이런 것까지 또 챙기려다 보면 얼마나 무겁고 힘드시겠습니까? RRE 플레이마운트 이거 하나면 거치대도 해결되고 이렇게 셀카봉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립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플레이마운트 2세대와 플레이마운트 M은 38mm 두께의 판 형태만 있으면 어디든 거치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행 중에 이동하다가 보면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캐리어에도 거치할 수가 있고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얇고 가는 난간 같은 데 있어요. 난간 같은 데에도 거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통수단이든지 타고 내릴 때 라운지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대기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캐리어에 플레이마운트를 거치해서 편안하게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 기다림의 지루함 이런 것들을 날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캠핑 가시는 분들 조명은 꼭 필요하시잖아요. 이렇게 캠핑용 조명이나 휴대용 랜턴에 메탈링을 붙여서 부착한 뒤에 벽 쪽으로 조명을 딱 쏴주시면 이게 빛이 반사가 돼서 간접 조명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드등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또 어디든지 웬만하면 설치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샤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내가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물도 많이 튀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서 플레이마운트를 사용하면 일석이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 육조, 칠조까지 되겠는데요. RRE 플레이마운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이마운트 2세대나 플레이마운트 M을 구입하시면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가 있어요. 여기에 플레이마운트를 쏙 넣어가지고 보관하시거나 휴대하면 깔끔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소재도 보들보들하고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런 파우치도 같이 드리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레이마운트 2세대와 플레이마운트 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행할 때 여러분의 여정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편리함을 더해줄 그런 거치대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있는 제품 혹은 스마트 스토어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라리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하셔도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